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가 운전연습 중에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연습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했습니다. 연습면허도 면허니까 취소가 되죠. 언제 취소가 될까요? 첫 번째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 주행면허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아닌 데서 사고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연습면허가 취소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게 아닌 상황이고 단순하게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물적 피해만 있었다. 그러면 연습면허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또 전문학원 강사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거는 연습하는 사람이잖아요. 지도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시를 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으면 연습면허는 취소 대상이 아니에요.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 연습면허를 그대로 살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답은 4번, 인적 피해를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에는 연습면허 취소가 됩니다. 또 관련 조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 나오고요. 도로에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일으켰는데 물적 피해를 빼고 나머지 상황이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돼요. 그리고 준수항 55조 제1호를 위반했을 때는 이제 면허가 취소되는데 언제냐면 2년이 경과된 사람, 즉 도로 주행을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 그와 함께 승차해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 있을 때, 이때는 취소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는 거니까 요 3번 사항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면허 취소되는 경우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했어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대상자 누구냐 하는 거죠. 보면 이건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보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받으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이 쭉 나와요. 그중에 면허 취소 처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사람들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93조 제1항 제9호 또는 20호에 해당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가 돼요. 93조 1항 9호가 뭘까요? 93조 1항 제9호상 보면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 검사에 불합격해서 면허 취소가 정지가 된 사람들은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요거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그 보기 중에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서 면허 취소된 사람, 요거 조항 있죠? 요거는 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27번,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면허 시험 볼 때요, 시험 종목들, 과목들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 면제되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을 안 봐도 되는 분들. 누구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 하셨던 분들, 자동차 검사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걸 굳이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걸 하시는 분들인데 굳이 그걸 뭐 평가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의 목적이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걸 잘 알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한테 굳이 그 시간 낭비해가면서 그런 전문가분들한테 그런 평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84조에 보면요, 면허시험 면제 조항이 나와요. 거기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일부 면제 대상이 되죠. 또 군에서 군 자동차에 사용하는 군 소속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뭐 운전병들 있죠. 운전병들은 자동차 정비 검사 다 하거든요. 왜냐면 누가 거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전병들이 스스로 다 해야 되고, 전쟁 났으면 스스로 못 고치면은 다 기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 운전병들은 그런 거다 교육을 받거든요. 거의 일본들하고 준하는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6개월 이상 군 소속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으면 또 면제가 됩니다. 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북한 분들인데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일부 면제 대상이 되죠.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면제 대상이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죠. 근데 4번에 보면 군 복무 중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군 소속차를 3개월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했어요. 3개월이 안 되죠. 6개월 이상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이 한쪽 눈만 보지 못한 사람 제외하고요. 그 사람은 몇 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나 했습니다.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87조에 보면 정기 적성검사하고 갱신과 관련된 조항이 나와 있어요.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보면 최초로 운전면허 받은 갱신 기간이 10년이에요. 받고 나서 10년 있다가 갱신하는 거죠. 근데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받아요. 연세가 많으니까 운전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나이 한살잘 먹을수록. 그래서 그때는 5년마다 한 번씩 받아라 하는 거고, 75세 넘었다 이상이다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근데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인데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면서 일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한 번씩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상에서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인데 한쪽 눈만 보지 못한 사람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은 이거 아닌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이 몇 년마다 정기적성 검사 받느냐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했죠? 답이 2번이 되는 거죠.